오늘의 앱진 주요 머릿기사 살펴봅시다. 먼저 GOG입니다. 플랫아웃 무료 배포. 현재 GOG에서 아케이드 레이싱 게임 플랫아웃을 무료 배포 중입니다. 디아블로4 레딧입니다. 디아블로4 엔드게임은 결함이 있다. 여기 이유가 있다. 디아3와 디아4의 그래프를 보여주는 포스트입니다. 디아4는 레벨링 구간이 끝나면 성장이 없다가 듀리엘 우버 드랍에서 직선으로 뛴 다음 다시 정체 상태가 되는군요. 이 포스트를 토론한 베스트 댓글러는 디아3에도 세트를 완성하고 빠진 전설 아이템을 얻으면 성장 스파이크가 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유저 블라인은 솔직히 디아3가 더 나은 게임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리품의 경우 딱 떨어졌을 때 그게 내 빌드에 맞는 드랍인지 바로 알 수 있고 신나게 됩니다. 그러나 디아4에서는 일일이 모든 붙은 접사들을 살펴보며 내 치트 시트를 들여다보고는 게임하는 시간보다 장비 들여다보고 있는데 더 많은 시간을 써야 합니다. 디아3는 내가 원하는 조각을 얻을 수 있는 가짓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전리품 관련에 훨씬 보람이 있습니다. 반면 디아4에서는 레벨 100 이후에도 우버가 아니더라도 필요한 아이템을 찾는 일이 너무 어렵다네요. 유저 데이드는 이 포스트에 좋아요를 누르는 자들은 뇌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버 두리엘은 빌드를 완성하는데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내 모든 장비에 완벽한 옵션을 얻게 하는 것 말고는 육성에 필요치 않고 디아3에서도 누구도 그걸 위해 파밍하지 않습니다. 우버 유니크는 재미를 위해 랜덤하게 나오는 아이템이지 빌드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디아4 그 어떤 컨텐츠를 완료하는데도 우버가 필요 없다네요. 그러자 유저 컴은 그 어떤 컨텐츠를 완료하는데도 우버가 필요 없다는 말은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우버를 모으는 것만이 디아4의 유일한 컨텐츠라네요. 유저 이츠는 디아4는 아예 엔드게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배틀패스를 완료하고 레벨 100을 찍고 티어 100 던전을 클리어하고 말도 안 되는 릴리스 전투를 제외하고 모든 보스를 죽였지만 끔찍한 컨텐츠를 하도록 강요하는 완전 불필요한 100가지 임무를 하는 것 말고는 이 게임엔 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장비를 얻기 위해 더 많은 쓸모없는 컨텐츠를 해야 하고 그 장비조차 쓸모없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엔드게임 활동을 이미 끝냈거나 쓸데없는 것들이기 때문이죠. 디아4를 하는 것보다 차라리 디아3를 앞으로 4년 더 플레이하고 싶습니다. 디아블로를 사랑하지만 현재 디아4의 소위 엔드게임 사이클은 너무 따분합니다. 지금으로선 게임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네요. PC게임즈 N입니다. 패스 오브 엑셀 2 디렉터가 액션 RPG에서 커다란 엔드게임은 의무라고 말하다. 디아블로4 시즌3가 잘 진행되고 있고 라스트 에포크 1.0 출시가 코앞에 다가온 이때 2024년은 액션 RPG에 있어 빅 이어가 될 것 같습니다. 패스 오브 엑셀 2는 특히 가장 헤드라인에 많이 등장할 작품 중 하나가 될 겁니다. 10년이 지난 전작과 병행해 풀 스탠드얼론 게임으로 출시하니까요. 패스 오브 엑셀 1은 하드코어 플레이어와 빌드 크래프팅 애호가들 사이에서 최고의 액션 RPG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그 디렉터가 패스 오브 엑셀 2의 엔드게임이 어떤 모습일지 입을 열었습니다. 패스 오브 엑셀 2 디렉터 조나단 로저스는 트위치 스트리머 우디조와 2시간짜리 인터뷰를 나눴습니다. 많은 주제가 논의됐지만 특히 우디조는 엔드게임으로 넘어가면 플레이어가 어떤 걸 보게 되냐고 질문했습니다. 로저스는 앞서 해보기 기간에는 분명 2탄에 1탄만큼 많은 컨텐츠는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1탄의 핵심 엔드게임 레벨 생성 시스템과 유사한 엔드게임 맵 시스템은 볼 수 있을 거고 스포일러 때문에 많은 걸 말할 순 없지만 부수적으로 할 수 있는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로저스는 정식 출시에 돌입하면 매우 방대한 엔드게임 컨텐츠가 있을 거라며 우린 커다란 양의 엔드게임 없이 액션 RPG를 출시하는 건 있을 수 없다는 걸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엔드게임은 필수라면서요. 우린 그걸 매우 매우 잘 알고 있다네요. 이건 분명 어떤 게임을 겨냥한 말인 것 같습니다. 로저스가 직접 비교하진 않았지만 디아블로4 시즌3의 건틀렛이 연기된 이후 블리자드의 세 번째 시즌은 꽤나 단조로운 엔드게임으로 비판받는 중입니다. 엔드게임의 상당 부분이 악몽 던전을 돌고 희귀 장비를 얻을 확률을 위해 우버 보스를 반복해 상대하는 것 뿐이니까요. 그렇다면 패스 오브 엑셀 2 출시 때는 뭘 기대할 수 있을까요? 로저스는 정말 큰 엔드게임 전투들 뿐 아니라 그 사이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이 있을 거라 말했습니다.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서로 다른 유형의 엔드게임 컨텐츠들이죠. 그런 엔드게임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한 우린 게임이 완성됐다 여기지 않을 것이며 정식 출시하지 않을 거라네요. 피나클 보스들은 그런 엔드게임을 구성할 핵심 기둥 중 하나입니다. 앞서 해보기 시작 때는 없을 수 있지만 나중에 돌아올 걸 기대해도 좋습니다. 우디 저는 패스 오브 엑젤 2 리그가 시작되면 어떤 걸 기대할 수 있냐고도 물었는데요. 로저스는 1턴과 비슷한 사이클을 기대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스튜디오는 모든 리그에 엔드게임 요소가 있도록 해왔는데요. 패스 오브 엑젤 2에서도 같을 겁니다. 리그의 도전 일부는 끝까지 이어지고요. 로저스는 모든 리그가 다 똑같이 성공할 수는 없지만 인기 있는 것들은 보다 영구적인 형태로 통합시킬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말했습니다. 6월 7일 금요일로 예정된 앞서 해보기 출시 준비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로저스는 우린 지금 막바지에 달하고 있다며 앞서 해보기 출시 전까지 많은 1탄 컨텐츠를 이식하길 희망하지만 사실 앞서 해보기 기간 중에야 이식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그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캠페인인 만큼 유저들이 거기에 담긴 컨텐츠를 다 하는 데만 해도 아주 긴 시간이 걸릴 거기 때문이라네요. 포스입니다. 디아블로 4 라이브 서비스 시즌 모델이 통하고 있는가? 아마 이 시점엔 분명 잊으셨겠지만 2023년 평점 90점 이상을 받은 게임 중에 디아블로 4도 있었습니다. 적어도 데뷔 점수는 그랬습니다. 비록 시간이 지나며 PC에서 평점 86까지 떨어졌지만요. 엑스박스에서는 여전히 91점입니다. 그토록 높은 평점을 받았던 이유 중 일부는 캠페인이 훌륭했고 디아3에 악명 높았던 에러 37과 같은 재난이 출시 때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디아4와 같은 라이브 서비스 게임은 요새 출시만 잘 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디아4는 이제 시즌3에 접어들었는데요. 과연 그 라이브 서비스 모델이 통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때입니다. 그 3는 과연 통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컨텐츠 측면이 아니더라도 이 모델로 수익이 어떻게 나고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일단 디아4는 컨텐츠 중 그 어느 것도 과금 장벽 뒤에 가둬두고 있지 않습니다. 코스메틱이 포함된 배틀패스는 10달러지만 시즌 캐릭터와 시즌 그 자체는 무료입니다. 여기에 더해 디아블로4는 막대한 캐시샵을 운영 중입니다. 풀킷에 20달러에서 35달러 하는 코스메틱과 방어구 세트가 가득한 상점이죠. 이 상점에는 매일 뭐가 추가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게임 그 자체를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건 거의 아무것도 추가되지 않는 것 같은데 말이죠. 이건 이런 유형의 게임에 별로 좋은 모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디아3 시절에도 액션 RPG 파밍 게임에 있어 앞으로 디아가 과금 트렌드에 어떻게 편승할지 궁금했었습니다. 디아3의 현금 경매장은 게임 전체를 거의 망가뜨렸기 때문에 결국 코스메틱으로 전환했습니다. 근데 거의 항상 500%는 줌아웃된 상태로 하는 게임에서 그것도 내 자신을 제대로 보는 건 메뉴와 로딩 스크린 뿐인 게임에서 그 엄청나게 비싼 바우그 세트를 팔고 있습니다. 디아4가 이런 문제가 발생한 첫 번째 게임은 아니지만 문제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이런 식의 과금 포맷이 어느 수준의 매출을 가져다 주는지 진심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블리자드 게임들이 요새 변변치 않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죠. 디아4는 분명 현재는 가장 주목받는 게임일 테지만 최근의 정리 해고와 프로젝트 취소 물결을 볼 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시즌 컨텐츠는 현재 새 시즌 중 하나 정도만 좋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즌 1은 메인 게임과 함께 개발됐기 때문에 내용이 부실했습니다. 시즌 2는 흥미로운 뱀파이어 능력과 혼돈의 이벤트 등으로 꽤나 괜찮은 시즌이었습니다. 시즌 3는 완전 기이한 시즌입니다. 블리자드는 첫 주만에 핵심 메카닉이었던 함정을 제거하고 플레이어가 그걸 대놓고 무시하게 만들었습니다. 대신 대부분의 전투에서 있는지조차 까먹기 쉬웠던 작은 거미 로봇 친구를 업그레이드하는 데 집중하게 했죠. 좋은 시즌은 아닙니다. 시즌을 넘어서 게임에 추가된 것들도 있습니다. 두리엘 같은 엔드게임 보스의 우버 유니크를 파밍할 수 있게 한 건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플레이어들은 애당초 그를 소환하기 위해 재료를 파밍하거나 사야 하는 일에 오래도록 지쳐있습니다. 그만한 노력을 들일 가치가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레더 같은 추가 요소는 연기됐고 그게 얼마나 의미있게 구현될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그스니가 디아포를 즐기는 패턴은 로그인해서 한두 시간 정도 걸리는 시즌별 스토리라인을 한 다음 레벨 80에서 100 정도까지 캐릭터를 키우는 겁니다. 그 다음 이 과정을 멈추고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캐주얼하게 더 하죠. 다른 유저들은 우버 노가다나 여러 캐릭터를 육성하기 위해 더 머물지만 그스니는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디아3 시즌이 오래 지속된 걸 고려하면 디아4 시즌도 그럴 거라는 건 당연합니다. 다만 이 기묘한 모델로 블리자드가 그들이 원했던 만큼 돈을 찍어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새 시즌 중 한 시즌만 좋았기 때문에 캐주얼 플레이어들이 얼마나 디아4에 빠져들고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올해 말 디아4의 진정한 확장팩이 마침내 출시되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라이브 서비스 게임 측면도 그럴까요? 디아4는 현재까지 정말 기복이 심합니다. 게임판에 수많은 흥미로운 게임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거의 무시해도 무방한 그런 게임이었다네요. 그럼 오늘의 게임 뉴스 헤드라인의 모험내였습니다.